순창에 위치한 작은 방앗간.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이곳에는 소농을 위해 방앗간을 운영하는 귀농 8년차 이유미 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건강한 먹을거리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깨도 이제 들꽃고 그래서 고소한 양을 좀 덜해요. 그래서 낯설어 하신 분들 초반에 많으셨어요. 너무 투명하고 맑고 막 이러니까. 네, 지금은 또 찾던 분은 또 다시 찾아주시고 또 익숙해지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볶아낸 깨를 차교기로 압착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만든 기름. 이 작은 기름 한 병에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소농과 소비자를 생산하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키운 작물을 내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이랑 좀 나눠 먹고 교환해서 먹기도 하고 그냥 흙 만지면서 농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고민했던 귀농의 꿈을 이뤘지만 씨앗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는데요. 곧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갖게 됐죠. 아무튼 지명이나 모양을 따라서 하는 그 씨앗 이름들이 너무 예뻐요. 옛날 이름 같고 그것도 다 어르신들이 지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안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씨앗은 그 집에서 막 60년 이렇게 받아왔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라도 이제 좀 어르신들 만나 뵙고 그 씨앗을 계속 물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라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2014년 지역의 토종 씨앗을 지키자는 뜻에 동참하는 이들이 순창 씨앗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보관하고 있는 토종 씨앗만 100여 종, 씨앗을 함께 심고 또 받은 씨앗은 1년에 두 번 나누고 있습니다. 살 수는 있어요. 사는데 그게 정말 우리들의 씨앗인지 아니면은 그게 개량된 건지 또 나중에는 그게 없어질지 얼마나 비쌀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걸 지켜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각각 밭에서 각기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임을 함께 하다 보면은 그런 기쁨과 그런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함께 작업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해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순창의 소농들. 하지만 소량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도정과 차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이 부담을 덜고 농사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앗간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의 공간, 소농들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공간. 그래서 지역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여기가 옛날 방앗간인데 도시재생구역으로 해서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 방앗간을 잘 모르면서 툭대고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앗간 한켠에는 팥빵과 국물 음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귀농 교육을 받으며 만난 세 사람은 소농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방앗간이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방앗간의 반은 차규와 도정을 하고 나머지 반은 순창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빵을 판매하고 있죠. 순창에 친환경 현미쌀을 저희가 직접 불려서 분쇄한 다음에 이 가루를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속에는 순창 적팥이랑 이팥이라고 그 토종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삶아가지고 안에 넣어서 단팥빵을 만들고 있어요. 방앗간의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급히 발길을 옮기는 이유미 씨.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희 쌀빵 만들고 쌀 음료 할 현미 사러 가고 있어요. 네. 직접 이렇게 구매도 하러 가세요? 네, 보통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쭤보고 작물 있는지 물어보고 사러 가고요. 아니면 뭐 읍에 나오실 때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언니! 현미 10kg만 주세요. 현미 10kg? 어. 알았어요. 방앗간 카페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대부분은 순창의 소농들에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땀 흘려 수확한 농작물을 제값에 사는 것은 물론 판로를 확보해 소농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팥 좀
우리 거 내게 우리 거 양을 어느 정도 얘기하면 이렇게 빼놓게. 그러니까 팟빵 하니까 팥이 은근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팥 농사 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 그래. 팥이 사실... 없으면 단팥빵을 팔 수가 없어. 그러게. 알겠어요. 고마워요. 나도 조심히 잘 네. 가요. 이제 소농들은 사실 판매하고 싶은 이게 농산물이 있어도 양이 적으니까 어디다 이렇게 팔아요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방아실에서 그런 소농들이 갖고 있는 그 농산물을 모아서 꾸러미 형태나 아니면 이런 다른 그 방아실 자체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제가 순창을 선택해서 온 것도 순창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고 이제 순창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다양한 품목으로 농가에도 소득이 갈 수 있는 브랜딩을 만들어서 저희가 포장 판매 뭐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그 단계로 가고 싶어요. 전북 부안에 위치한 한 치유 정원 카페. 이곳의 주인장 함은미 씨는 농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귀촌 후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차세대 농사꾼입니다. 결혼하고 부안을 처음 와봤었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좋았거든요. 농업에 대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아버님이 할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해오셨던 나무를 키우거나 꽃을 가꾸거나 이런 일들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반려 식물을 심을 거예요. 깔망을 가지고 안쪽에 화분 구멍을 막아주세요. 어느 정도 넣냐면 깔망이 조금 덮일 정도만, 깔망이 가려질 정도만 넣으면 돼요.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한 함은미 씨. 식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학을 전공한 자신의 강점을 살려 농촌 체험 학습장을 열었습니다.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좋았고 그리고 상토 막 물에도 부드러워서 좋았고 식물을 직접 화분에다가 담아보고 식물을 직접 만져보니까 좋았어요. 심리상담 했는데 농촌 가서 뭐 할래?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꽃의 매개체든 식물의 매개체든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면 즐거웠거든요. 그게 농촌 체험, 농촌 교육 농장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함은미 씨의 치유 정원은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원을 뭘로 채울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신 게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식물 카페나 이런 데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선진지견학을 다녔어요.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보는 시야를 조금 늘렸고 우리가 강점으로 가져갈 거, 그다음에 이거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하는 그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30년 이상 야생화를 생산하며 조경업을 하시는 시아버지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가운데에 심지 말고 약간 비껴서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황금률에 키 큰 나무를 심어요. 심어주고 이쪽에는 또 다른 식물이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서 약간 띄워줘야 돼요. 세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확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애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서 기특하고 저도 그냥 너무나 그냥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곳에도 위기는 찾아왔는데요. 대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단체 체험객이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정원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이 가득한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뭔가 마음이 촉촉하니 그 우리가 큰 숲 있잖아요. 가면 음이온 느끼는 그런 기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오늘 세 번 출근했네요. 시골에다가 이렇게 쉽게 발 디딜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와서 이렇게 쉼터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문미 씨에게 농촌은 무궁무진한 미개척지이자 푸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요. 농촌의 가치를 찾아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농업과 서비스, 농업과 IT, 농업과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도전을 했을 때 농촌은 받아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농촌의 가치를 발견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 시대의 귀농인. 젊은 패기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귀농귀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에 농촌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기간 빼곤 다 있다는 육지 속 용궁을 소개합니다. 용이 내려앉았다는 독특한 지명부터 먹거리, 볼거리까지 가득한 용궁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산해진미 물씬 맛있는 향기 솔솔 풍겨오는 육지의 용궁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이 내려앉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 신라시대에는 예천을 아울러 용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이를 알리듯 곳곳이 자리한 벽화를 따라 걸으면 도착하는 곳. 이번 역은 용궁, 용궁역입니다. 영무원은 없는 무인 간이어 용궁역에 내리면 용궁의 명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하여튼 감칠맛, 진짜 맛있는 맛. 예전부터 제가 한 20년 이상 얘기 오는데. 여기도 순대, 저기도 순대, 고소한 순대 향기가 퍼지는 순대거리. 예로부터 우시장이 발달했던 이곳 용궁은 이제는 순대 성지로 전국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 그 인기를 증명하듯 해마다 열리는 순대축제, 퉁퉁한 막창 속 꽉 채운 재미로 전국 미식가들 종집합. 네, 여기는 맛있는 용궁 순대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이에요. 그렇죠. 명색이 용궁인 만큼 평범한 순대는 가라. 고소한 막창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재료. 이것이 바로 용궁 순대 클라스. 용궁 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짝. 오징어 탄구이도 손님 맞이 불 샤워 중. 매콤한 양념 옷 입고 연탄 불길에서 쥬아로 굴러 우로 굴러 볶아주면 완성.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유일하게 국내산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는 곳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용궁순대. 입속으로 직행. 느긋한 국물하고 순대하고 맛이 뒤똥찹니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아낌없이 넣어주는 재료에 있었습니다. 통통한 국산 막창에 푸짐한 속, 촉촉 야들한 소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리얼 후기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가요. 일부러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물어 또 이제 왔어요. 선산에서 이기지 마세요. 선산, 꿈이 선산에서. 맛은 어떤 맛이에요? 예? 맛을 표현하자면. 맛을 표현하지만, 돼지 잡내 같은 거 이런 게 안 나고, 예, 잡내가 없어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오고 싶은 곳. 예. 순대 맛이 아주 특이하고, 잡내도 없고, 추천할 만합니다. 멀리서 온 보람도 있고,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푸짐한 순대, 매콤한 오징어, 쫄깃한 곱창까지 육지와 바다에만 모두 만날 수 있는 용궁의 별미. 먹고 싶어요, 순대짱! 자자, 용궁의 맛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인가요? 네, 육면 순대 쿠키와 용빵과 아메리카노. 그리고 대추탕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흡사 용왕님의 별장 같기도 하고 전통 감성 물씬, 앤티크한 인테리어와 반기는 용궁의 카페. 독특한 인테리어만큼이나 독특한 메뉴가 있다고 하죠. 아, 예. 용궁을 대표하는 명물을 디저트로 만든 것인데요.
용기란 순대는 안 들어갔고요. 유기농 버터와 유기농 우리밀을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카페답게 고소하게 로스팅한 커피 물론 있고요. 용궁답게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 있습니다. 그리고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의 명물 푹 고아 만든 진한 대추차 아니 대추탕 등장이요. 저희 대추탕은요 대추차가 아니고 대추탕인데요. 이거를 반 제대로 까가지고 우려서 꼭 짜서 우리 부부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 위에다가 견과류 여러 가지 대추를 비롯해서 잣, 호두, 아몬드 견과류를 여러 가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 드시고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추와 제철 과일, 정성까지 팔팔 끓여 진한 맛 자랑하는 대추탕. 한입 들이키는 순간 입속을 맴드는 용궁의 맛. 용궁을 대표하는 순대 모양 쿠키와 용 모양 빵으로 달콤하게 만나봅니다. 손님들을 위한 사장님의 또 다른 서비스. 살살 녹는 디저트만큼 부드러운 선율 자랑하는 색소폰 연주. 독특한 디저트에 이어 멋진 색소폰 연주가 이 카페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유려히 흘러가는 선율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아, 이곳이 별천지 용궁인가 하노라. 바리스타 부부가 알콩달콩 커피를 볶는 이 공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용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추억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입니다. 예,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이지만 용궁의 역사와 문화를 창고 문헌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나른한 봄의 길목, 식도락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여 주목하라. 용궁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먹거리, 아기자기한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용궁의 이야기들, 푸짐함으론 둘째가라면서로 막창 순대와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까지, 산해진미 가득한 용궁 나들이였습니다. 햇살 따뜻해지고 봄내음이 솔솔 올라오는 이맘때면 저 호준이가 항상 즐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면 감이 오시죠? 맞아요. 예, 바로 미술관. 아, 저랑 너무 잘 어울리죠? 오늘 미술관 나들이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괜찮죠? 상큼한 봄을 맞이해 떠나는 미술관 나들이. 평소 미술에 관심 없었어도 미술은 좀 어렵다 하는 선입견이 있었더라도 코로나 시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미술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눈 크게 뜨고 재밌는 미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어느 작은 미술관. 지난해 4월 교동의 한 골목길에 들어선 이곳은 미술이란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라며 세워진 공간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와서 쭉 보니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다 아는 작품들이에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아, 그러세요? 그. 아, 예. 아, 진짜요? 이게 그 인상주의. 네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안다니까요. 인상주의란 1860년경 프랑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술 경향인데요.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즉 인상적인 것을 표현했던 기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금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모아놨고요. 그 대표 작가인 르누아르, 모네, 드가의 작품들을 모아놨고 한 50여 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빛의 화가라 불린 르누아르, 모네, 드가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인데요. 당시 그들의 주활동 무대였던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느낌을 만나는 것은 물론 사랑과 낭만이 넘치던 유럽의 정취도 느낄 수 있죠. 사실 강릉에 이런 사립미술관이 많이 없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이에요. 원래 제 전공은 미술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종사하지도 않았었는데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직업화해서 하게 된 게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또 이 작품들을 한번 네. 쭉 감상해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모네의 작품을 전시한 공간이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네. 배의 선체들이 쫙 비춰진 모습이 마치 내가 이 같은 시공간 내에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사람이 느끼는 감성은 다 다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선이 매우 굵습니다. 이것은 옷 갈아입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긴박함, 빨리 옷을 갈아입고 다음 무대로 준비해야 되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람객이 오면 직접 작품 설명을 해준다는 박효원 대표. 그가 미술관을 열게 된 건 사람들과의 바로 이런 소통을 하고 싶어서라고. 단순히 그림을 구경만 할 뿐 듣거나 이야기하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림 보는 법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미술 전공이 아니시니까 네. 미술 전공이 아니신데 네. 어떻게 전시회를 여실 생각을 하셨나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못하고 백지 상태에서 그냥 부딪히다 보니 좋은 것들,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을 섭외하고 기획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편했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전시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외 아닌 사람들, 즉 일반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그래서 프랑스 인상주의, 이런 이제 모네나 르누아르, 드가 이런 분들은 되게 저희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죠. 좁고 어렵다 여겨지던 미술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고자 시작한 열린 마음. 그 끝엔 지역 미술가들과의 소통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무슨 수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화 수업 중이에요. 아, 민화 수업? 네네네. 전시 공간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클래스룸으로도 활용하며 지역 미술과 보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미술이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죠?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 또 다른 미술관. 이번에는 강릉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으로 나와봤는데요. 이곳에도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독특한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익은 낯설지 않은 택배 상자도 보이고요. 이번 작품 전시회의 제목은 월드 와이드 익스프레스 앤 종횡 사해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문화예술로 어떻게 뭐 사회에 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한번 구상해본 작품이에요. 뭐 작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 뭐 세계 각국에서 택배랑 또 이제 택배 속의 오브제 그다음 함께 영상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미술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시하지 못했던 작품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내준 소품까지 다양한 오브제가 어우러진 설치 미술 작품들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작품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가 감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훼손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작품 요거는 이제 저희 중국 작가들의 종횡사의 퍼포먼스 일부의 이제 작품이에요.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많이 취소되고 해서 중국 작가들끼리 모여서 갬블링 이런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네, 놀이 네, 그런 네. 퍼포먼스를 했고 자기 작품을 걸고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 중에 일부분일 때 이것도 이제 여기 지금 종행사의 중국 작가들 퍼포먼스의 일부분인 작품이고요. 환경과 질서, 일상의 규칙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요 사진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이때 작품 구경 역시 쉽지 않은데요. 저 멀리 국경 넘어 나를 표현하는 것, 내가 보내고 싶은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조화를 이뤄낸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희 전시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소상공인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제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먼저 보시고 현장에 직접 와서 보시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전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을 어떻게 즐겼으면 좋겠다. 네, 팁을 좀 주자면 어떨까요?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뭐 어떤 걸 표현하겠다 그 작가의 의도를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찾는 재미 이런 거를 이제 즐기실 수 있으면 좀 더 쉽고 재밌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정해진 답은 없고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품을 보며 오히려 감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미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숨은 의도에 내가 느낀 감정을 더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바꾸면 미술은 한층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화려한 지느러미를 자랑하며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 그런 수족관을 바라보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혜정씨. 아니 혜정씨,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물멍 중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는 물멍. 이것을 운동을 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이색 힐링 명소로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청주시 신봉동.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접어들면 대형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자리에서 14년째 운영 중이라는 헬스장입니다. 카메라를 주시오세요. 정상 운동입니다. 운동복을 갖춰입고 찾아간 혜정 씨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커다란 수족관 속의 물고기들입니다. 안녕, 어서 와. 운동과 물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힐링 공간을 만든 주인공, 변준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물고기가 엄청 많은데요. 예. 여기 물고기 카페예요? 아, 원래는 헬스클럽인데 네. 예,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물고기에 관심이 생기다가 이렇게 또 회원들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 카페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운동기구로 가득한 헬스장 맞은편에 물고기를 위한 수조를 놓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든 건데요. 요즘은 물고기를 관리하느라 하루의 절반은 이곳에서 보낸답니다. 많은 물고기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애정하는 물고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네, 홍룡은 건강을 불러다 준다고 해서 제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어서 이제 홍룡을 제가 여러 마리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금룡도 있는데 금룡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저희 회원분들 모두 건강한 부자 되라고 제가 금룡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건강해지고 뭐 부자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물론 있죠. 오, 그래요? 20개의 크고 작은 수조 안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수십 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색 찬란하고 신비한 수족관 속 물고기 중에는 회원이나 지인들이 가정에서 키우던 것을 가지고 와 주고 간 것도 있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헬스장에 물고기 카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제가 물고기에 관심은 없었는데 네. 처음에는 근데 친한 친구가 수조가 좀 많이 장사가 안 돼서 좀 많이 네. 많다고 자꾸 자리를 부피를 차지한다고 갖다 준다 그래서 네. 화분 놓는 자리에다가 수조를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기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수조를 넣었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네. 점점 또 빠져들고 또 하고 또 회원분들도 좋아하고. 어쩌다 생긴 수조 덕분에 돌봐야 할 물고기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은 건강한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경도 많이 쓰게 된답니다. 먹이가 좀 작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여과기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면 여과기 청소를 자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라앉으라고 제가 이제 관을 이거 만든 겁니다. 이게 일반 배관 파이프 같고 여기 딱 걸 수 있게끔 딱 걸리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 주려고. 여기다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머무르다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떠서 위로 날아갈 일은 없죠.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배운 거예요. 수족관 사장님한테.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따라 카피한 거죠. 마치 작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헬스장. 70여 종의 운동기구들이 넓은 헬스장 안에 가득합니다. 헬스장이 맞긴 맞네요. 2층 네, 딱 올라오니까 운동기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뭐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고. 아, 제가 그 물고기 욕심도 많은데 원래 헬스 기구 욕심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마음에 들고 또 회원분들이 원하는 기구들은 제가 웬만하면 놀라고 하다 보니까 기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오빈이 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GX룸이었던 것 같아요. 줌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기구로 가득 차 있네요. 아,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룹 수업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뭐 대출금이 뭐 저리에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대출을 받아서 헬스 기구도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수조 물고기도 많이 사서 제 투자를 한 거죠. 그 과감한 시설 투자와 24시간 운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비껴갈 수 있었답니다. 아, 운동은 좋아했는데 제가 운동을 전공한 건 아니고 헬스클럽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에 빠지게 돼서 운동 매니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변준희 대표.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물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힐링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1층에 수족관 있고 또 2층에 운동기구도 많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돌아다니는데 저 밑에서 또 뭐 눈요기도 하고 네.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네. 뭐 일석삼조 같아요. 그냥 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물멍 카페가 알려지면서 요즘은 운동은 안 해도 물고기와 눈도장 찍으러 찾아오는 회원도 있답니다. 따라서 비파를 시바이까지는 얘는 감염이 돼가지고 한번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게 물고기 보통 집에서 키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워낙 물고기도 다양하게 키우시고 이 운동 올라가기 전에 잠깐 쉬면서 물고기를 보면 물멍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굉장히 잘생긴 물고기랑 굉장히 좋은 기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꼭 거의 안 빼먹고 오려고 하죠. 저는 이제 물고기 먹이 주고 뭐 관리하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얘 좀
좀 이상해졌는데요. 저도 발견을 못한 거를 발견해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정이 많으시구나. 저희 물고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하던 아빠가 물고기를 키우며 얻은 또 다른 소득이라면 막둥이 아들과 얘기거리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별일은 없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왜? 몰라. 시간이 날 때마다 물고기를 보기 위해 아빠의 일터로 달려온답니다.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게 좋고 큰 거를 많이 키워서 좋아해요. 오, 그러면 희연이는 혹시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물고기 많이 키운다 자랑도 해요? 네. 오, 친구들 뭐래요? 좀 좋아해요. 놀러 온 적도 있어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하는 기쁨이고 보람이겠죠? 저도 힐링이 되고 저희 회원분들 모두 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운동과 물망으로 힐링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아직 나만의 힐링 명소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헬스장이 있는 물멍 카페로 놀러오세요. 세상에 멍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칫거리 아웃사이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뭐 청바지에 티 입고 오라 그랬는데 입고는 왔는데 날씨는 추워 보이고 대체 어디 가야지 알려는 안 주시고 저처럼 날씨하러 가는 거 아니죠? 설마 아 지금 너무 불안한데? 또 불안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어서오세요. 어디 가는 거죠? 네, 일단 문 닫고 문. 보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길 잃어가지고 이렇게 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 해야 될 게. 네. 자, 이렇게. 이거 뭐죠? 돈 들어 있나요 혹시? 이 봉투는 돈 그건데. 뭐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글자죠? 이게 정. 정 아니에요? 정? 아,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사주 보러 가요? 이게 무슨 글자? 엄마 미안, 무식한 티내서 미안. 이거 뭐예요 진짜? 이게 긴가? 기? 아닌데? 좀 찾아봐도 되나요? 검색 한번 괜찮나요? 검색을 한번 네. 송백 영호 복. 아, 송백 영호. 나쁜 것은 보내고 복은 부른다. 그럼 뭐 태우러 가는 거야? 대보름달에 뭘 한다는데? 이게 뭐죠? 정월 대보름. 연말리기. 굿. 연말리기. 눈도 있고 부채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분인가봐요. 이게 산이 살짝 겁나는데? 여기 봐, 여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연애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1980년도부터요. 연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실제로 관심을 가진 때는 81년도에 제가 일본의 그 어느 철학자가 그 예언하는 걸 보고 21세기가 되면은 글로벌 시대가 오고 그 나라의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만이 글로벌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방편이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파악해서 연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연은 뭐 가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연만 알고 있거든요. 흔히 봤는데 혹시 우리나라 전통 연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류가 그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방패연, 그리고 가오리연, 그리고 창작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은 이 방패연이 전통입니다. 지금 방패연 이 지금 사각형으로 네. 된 게 방패연이잖아요. 네. 그럼 하늘에 이렇게 뜨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뜨는 뭐 특징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이 방패연은 꼬리가 없이 우주선 꼬리가 없이 바람을 관계 없이 날릴 수 있는 게 방패연입니다. 이 방구멍이 있는데 이걸 만들면은 이제 방구멍을 뜨려고 만들어놨는데 이 방구멍을 내 가지고 바람이 스쳐가지고 날 수 있는데 방패연은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방패라고 그랬는데 그린 빗자루 가지고 풀모치만 내가 목공 보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방법 나 언제 그렇게 만들지 선생님 예예 예. 방구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정교하게 해야 되니까 컴퍼스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서 자를 줄 알았더니 칼로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예. 뭐 한 40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교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작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3대 1, 1대 1 이렇게 뜨는데 대구는 유일하게 방패연 구멍을 제가 인구가 적게 뜰어야 되겠더라고요. 작게. 작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구는 그 분지라 가지고 바람이 잘 안 붑니다. 그래서 연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날려보니까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맞는 면이 좀 크면 좋겠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바람이 여러 가지 연을 만들 때 대구는 좀 적게 구멍을 뚫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다른 어떤 연에 비해가지고 좀 적게 구멍을 뚫는 편입니다. 방구멍을. 제가 뭐 담배는 안 피고 담배는 안 피고 노래도 부르고 연도 제 같은 경우는 꼬리부터 먼저 붙입니다. 이쪽부터. 예, 제가 손수 작업입니다. 손으로 깎아서 기계를 이렇게 뛰어.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대나무로 된 걸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게 다 특징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연에는 그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머리살, 빗살 두 개, 중살 하나, 허리살 하나. 허리살은 보통 가늘어야 됩니다. 얇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가늘어야 되고 다른 거는 굵게 똑같아야 되고 네 개는 똑같으면서 아랫부분은 약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연사마다 그 연 제작하는 방법은 틀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살 먼저 붙이고 빗살 아랫부분 아래 처마 부분을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살을 붙입니다. 중살을 붙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허리살을 마지막 밑부분에 끊겨서 허리살을 붙이는 것이 연 제작에 붙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살 붙이기는 다 끝났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예,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목줄 매는 겁니다. 연줄 매는 건데 연줄 매기는 일반 우리 보통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랜 숙달이 있어야 되고 연줄 매는 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죠? 각종,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끝날 때까지 다 해. 왜냐하면 연을 좌우 상하 그 힘이 들 적에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다른 어떤 연사들은 또 그렇지도 않고 연줄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장점과 그 특이한 게 있으면 노하우입니다. 가르쳐 줄 특허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못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럼 연출을 성장원 알려드리면 예,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 했다. 예. 아, 예. 아, 다 했다. 아, 다 한 거 맞죠? 아. 다 했다.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잘 나르나요? 아, 예, 잘 진짜? 나릅니다. 정말로 잘 나릅니다. 지금 보면 연이 다 똑같은 크기의 모양만 좀 다를 뿐인데 그림만 좀 다를 뿐인데 그럼 이 연은 언제 사용이 됐었나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것입니다. 통영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많이 쳐들어올 적에 어떤 신호연으로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 각자 의미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위갈치 단가리 연 이거는 그 이순신 장군이 신호할 때 오전 전투를 알릴 적에 신호를 알릴 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백색 백외단가리에는 서쪽을 공격하라 이런 어떤 신호로 사용해 왔고 이 문양을 보고 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우리 간파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투에서 이겼나요? 이 연을 가지고? 23전 23승을 했는 게 이 신호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연이네요, 정말. 예, 훌륭한 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을 처음 날려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연 어떻게 날리는지 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게 뭐 날리면서 나쁜 게 날아가고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은 한 해가 시작될 적에 그 연에다가 그 송액 영복이라 해서 액은 그 날 보내고 복은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액막이 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항상 그 연에다가 송액 영복이를 쓰고 꿈과 희망을 다 써서 하늘로 날려보낼 적에 자기가 원하는 꿈과 희망을 다 받았고 액은 날려보낸다 그런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이 놀이 문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포도 처음 날려보죠. 네. 오늘 뭐 시집갈 나이도 다 됐는데도 처음 날려본다 하는 건 우리나라 문화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정말 이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화도 지키고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나쁜 거 오늘 이렇게 날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거 날아가고 좋은 것만 한가득이겠네요. 예, 원래는 정말로 그 신축년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 전 자부합니다. 그럼 한번 날리러 가볼까요? 네, 그립시다.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쫙 가고. 와! 진짜 하늘 뚫고 날아가겠어요, 저거. 선생님, 네. 이렇게 연 잘 네. 나를 때 흥도 날 것 같아요. 네. 저 어떤가요? 제가 노래를 지은 게 있습니다. 노래 지은 게. 얘는 안 되는데 날아라 월월 하늘 높이 월월 날아라 연실에 매달려 양귀 날리며 나르는 방패연아 하늘 높이 날아라 능금빛 하늘 볼 바래 무지갯빛